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2022년 10월 코스닥 협회가 발표한 2022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사 대상 기업 수는 총 1,554개사로 이는 2022년 5월 3일 기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종사자 수는 CEO 1,928명, 등기임원 9,626명, 직원 34만 5,474명이며 평균 업력은 24.2년이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CEO 연령은 40대가 253명으로 전체의 13.1%, 50대가 785명으로 전체의 40.7%, 60대가 711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으며 70대도 123명으로 6.4%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들 CEO들의 평균 연령은 58.2세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CEO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법인 CEO들의 성별은 남성이 1,864명으로 96.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성은 64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CEO들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22명으로 1.4%, 대졸자가 734명으로 46%, 석사학위자가 506명으로 31.8%, 박사학위자가 284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습니다. 기타는 48명으로 3%가 있었으며 미기재 한 사람은 334명으로 전체의 17.3%에 달했습니다. 이들 CEO들의 전공 계열은 최종 학력 기준으로 이공계가 624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였고 상경계가 560명으로 39.4%, 인문사회 계열이 116명으로 8.2%, 법정 계열이 30명으로 2.1%를 차지하였습니다. 기타는 36명으로 2.5%였으며 미기재한 사람도 507명으로 26.3%였습니다. 이들 CEO들의 구체적인 전공으로는 경영학이 40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으며 전자공학이 79명으로 5.6%, 경제학이 62명으로 4.4%, 기계공학이 61명으로 4.3%, 전기공학 35명으로 2.5%, 화학공학이 27명으로 1.9%, 물리학이 24명으로 1.7%, 법학 23명으로 1.6%, 마지막으로 회계학이 22명으로 1.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CEO들의 출신 대학 10위는 경희대학교였습니다. 경희대학교 출신 CEO는 전체 124명으로 1.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9위는 경북대학교였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는 지방대 가운데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으며 126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8위입니다. 8위는 중앙대학교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출신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은 163명으로 전체의 2.4%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6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출신 임원이 175명으로 전체의 2.6%였습니다. 역시 공동 6위에 오른 대학은 서강대학교였습니다. 서강대학교 출신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은 175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5위는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 코스닥 임원은 276명으로 전체 4%를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출신 대학은 4위 한양대학교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출신 임원은 331명으로 전체 4.8%를 차지했습니다. 3위입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출신 대학 3위는 고려대학교로 576명이 고려대 출신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2위입니다. 2위는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은 636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은 1232명으로 18%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